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보입니다. 제가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요 파스텔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유아 파스텔? 그린 기름 오일? 오일 파스텔. 아, 기름 파스텔. 오일 파스텔. 소프트 오일 파스텔이라고 알리익스프레스 구매한 요 초록 버전. 요거 한 24가지 색깔. 요 아이랑 요거. 제가 그림을 안 봐서 이게 도구 이름을 몰라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한 건데, 요 종이에다가 그린 예쁘게 한번 그려보고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못 그릴 수도 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손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초점 맞추고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안 맞아. 너무 어두워서 그런가 봐. 무도등 최대한 밝게 좀 해볼게요. 최대한 밝은 것도 됐다. 일단은 카메라부터 고정을 좀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받쳐야지 고정이 되네요. 여러분, 제가 이거 리뷰하려고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고대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이거 세트로 샀거든요. 주황색 제일 맞나? 40까지 넘는 색깔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40 색깔이 다 팔려서 품절나서 24가지 색깔 샀다가 이제야 40몇 가지 색을 하나 산 거예요. 오렌지 색깔은 40몇 개, 초록파랑만 24개 버전을 샀고요.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한번 떠올려요. 끝에는 독서대로 받쳤어요. 유니 독서. 유니가 아니고 2단 독서. 한번 열심히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해서 그리고 그림을 좀 고정을 해야 되나? 고정해야 되나? 틀을 좀 만들어 볼게요. 한손으로 고정하기 힘들다. 아, 마스킹 테이프는 세트에 달려있던 거랑 스티커, 마멜 붙인 거, 마이 멜로디. 다른 이제 키트에서 넣어오는 마스킹 테이프도 있거든요. 근데 그림에 싸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역시 구매한 별자리 마스킹 테이프 한번 써볼게요. 마스킹 테이프 왜 이렇게 이뻐? 그냥 일찍 손으로 좀 구웠는데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그쵸? 다이어리 꾸미게 하는 사람들 괜히 마트를 쓰는 게 아니구나. 이 종이 테이프 잘 붙지도 않는 거 대체 왜 쓰는 거야? 이랬는데 쓰는 이유가 있었네. 너무 이쁘다. 그림 완성되면 이거 굳이 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재활용해서 또 쓰고 또 쓰고 이래야 되나? 잘 떨어져서 좋아. 일단 네모 한번 다시 작게 좀 만들게요. 크게 만들면은 그림이 조금 안 이쁠 것 같아서 갑시다. 힘들게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진짜 정사각형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이야. 그리고 저는 이제 초록 버전만 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초록색에도 좀 어두운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 별자리 테이프랑 좀 잘 어울리게 별자리 테이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 별자리 테이프가 아니라 별자리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삐뚤으면 가위로 종이를 자르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좀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꼼꼼히 하실 분들은 신경 써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신경 쓴 거라고 쓴 건데 정작 느낌은 안 나네요. 완전 그림 초보라. 그러면은 파스텔로 먼저 그려볼까요? 두근두근 너무 신난다. 그러면 화이트가 두 개네요. 소프트 파스텔. 요게 아이보리가 아니라 얘 화이트인 건가? 오일 파스텔 소프트. 601번? 얘도 601번. 똑같은 색깔이네. 얘도 601번인가 설마? 그러네? 다른 것도 601번인가? 아니야, 얘는 810인데? 흰색이 3개 들었나 보다. 흰색을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은 아낌없이 그림을 제가 안 그려봐가지고 일단 흰색으로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해보고요. 그림이 그려지나 모르겠네. 느낌이 나긴 나겠죠? 하고 그 다음에 하늘색, 연한 하늘색. 진짜 연한 하늘색 처음 써봐요. 오일파스텔 크리파스 느낌. 이렇게 살살살살 군데군데 칠해주고요. 벌써부터 너무 이쁘잖아. 세상에. 별로 느낌이 안 나죠 아직까지는.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옆으로 칠해주고
휴지를 갖고 왔어요. 일부러 물은 안 묻혔고 마른 휴지. 찢어서 이제 이거를 살살살살 문질러주는 거예요. 살살살살 한 손으로 하기 힘들어서 좀 끄고 할게요. 죄송해요. 대충 됐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지 느낌이 잘 안 달아요. 모양을 잡아주고 싶은데 뭔가 느낌이 잘 안 가네. 위에도 좀 해줄까? 위에를 좀 칠해서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진짜 구름처럼 제가 구름을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장자리 밖에는 동그랗게 하고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칠해주죠. 그게 낫겠다, 그쵸?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는 소리 개운하게 한 다음에 자,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하고 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진한 한 조금 진한 한으로 여기 군데 군데 이렇게 칠해줄게요. 겉부분 칠하고 여기 사이사이로 이렇게 굵게 굵게 칠하고 이제 좀 보이시죠? 안 보였던 것들이 굴곡이 되지? 스케치? 뭔가 모양이 잡으니까 보이네. 예쁜 구름 만들고 싶은데 구름을 잘 그리는 걸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할게요. 밑으로 내려서 담아는 느낌 내고 싶은데 갑자기 너무 구름 그리네. 그리고 다시 흰색으로 칠해줄게요. 진짜 좀 많이 칠할게요. 흰색은 구름 느낌 날 정도로 흰색은 좀 많이 칠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질러 볼게요. 손가락으로 문질러야 잘 문질러요. 온도가 있어가지고 손으로 해볼게요. 원래 파스텔 같은 거는 손으로 문질러잖아요. 결국에는 손이 필요할 것 같아. 물을 좀 묻힐까? 안 녹을 것 같아. 손으로만 하면은 녹질 않을 것 같아서 두 손가락으로 꼼꼼하게 문질러 볼게요. 아, 그림자에 그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 그쵸? 나도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너무 이제 흰색이랑 하늘색의 경계가 뚜렷해서 안 예쁜가 봐. 연하늘색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위에다 겹쳐버리듯이 그려볼까요? 아니, 저는 그림 초보라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도 그냥 싹 다 연하게 완전 안에 들어갈수록 더 연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휴지로 닦아서 모양을 넣어볼게요. 휴지로 쓱쓱쓱 안 채워진 부분까지 문질문질 해서 모양을 내보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있어. 안 채워진 부분을 좀 채워야 되겠네. 이걸 하면서 느꼈어.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꼼꼼하게 채워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까만색? 아니야, 뭔가 이상할 것 같아. 아니, 살짝 섞어줄까? 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나? 쉬쉬로 하니까 잘 안 되네. 에이씨, 손가락을 해야겠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양을 많이 하면 티가 나네. 휴지 버리고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칠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칠해야겠다. 문질문질 칠하고 그냥 이렇게 아예 칠해버리고 막 문질러야겠다. 파랑으로 뒤덮은 다음 섞어서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림이 좀 망해가네. 처음엔 예뻤던 것 같은데 갈수록 망해가는 느낌이라 진하게 해가지고 확실히 마태가 이쁘긴 하다 마스킹 테이프 동글동글 그림 진짜 못 그리는 것 같아.
꽁돈이야, 꽁돈. 걔가 완전 최악의 지금 초등학생 그림 되어버렸어. 이거 문질러, 문질러 지나, 이거는? 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뭉친 게 조금 풀리는 것 같거든요, 이거 원래? 원래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림 못 그리신 분들은 막 저처럼 이게 되게 맞나 싶고, 잘 그리는 분들은 아니 저게 대체 뭐 하는 짓이죠? 손가락으로 문질러야지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이게 막 나와요. 아닌 것 같아. 이 방법이 아니고 손가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까마귀가 섞으니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동글동글 손가락 다 버린다 이제. 지지야 지지. 초등학생 그림 좀 멋스럽게 그려보세요 여러분. 저처럼 망하면 안 되는. 에이 알리익스프레스 물건이 그렇게 꾸린 게 아닌데 지금 구리게 느껴. 내 돈이 똥 묻히는 게 그림이 구리게 느껴지잖아. 구름을 너무 못 그린다 진짜. 손가락으로 문대버리자. 답답해. 나 같은 사람들은 손가락이나 성격을 못 이용해가지고 이거 못 견딜 것 같아. 아 이제 힘들게 막 문지른다. 이쁘네. 생각보단 이쁜데. 흰색도 갖고 와. 흰색 아니야 좀 진한 거. 진한 게 없나? 강아지가 막 진해요 밖에. 밖에 사람이 누가 있나 봐. 근데 학대하는 거 아닌데 진짜. 자연스러운 느낌 나는 거 같은데. 자연스럽지 않은데 애매한데. 핀셋을 많이 칠하죠. 둥글둥글 그런 디자인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 주황, 진한 주황, 분홍 이렇게 칠했어요. 한솔로 칠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모양이 조금 자연스러워진 느낌인가 모르겠네. 일단은 노을빛을 좀 표현해봤어요. 담아낸 느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림이 산으로 가. 그림은 약간 계획대로 안 그리는 건 느낌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망하나 봐. 망하는 내 느낌상으로 봤어. 아 이거 펴는 거 진짜 힘들어. 오일 파스텔 좋아하는 막 잘 그리는 분들 보면 무섭고 괜히 아 너무 잘 그린다 나도 그렇게 그리고 싶다 이랬는데 그리는 게 쉽지가 않네.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원판에 불변 법칙이라고 워낙 못 그려서 내가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이 파스텔은 죄가 없어요. 근데 안으로 이렇게 그래서 굵은 느낌을 좀 낼까? 자연스럽게 파이요? 구름이 두 쪽이 나는데? 뭔가? 하늘이 두 쪽이 나서 그렇죠. 구름이 두 쪽이 나는데? 위에는 좀 남겨두고 싶어. 예뻐가지고. 아니면 여기를 다 지워버려. 두 개가 나는데? 그렇구나. 크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진한 줄.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 오! 초록색. 앞으로, 위로. 위로. 다시, 그 위로. 뭔가 우울한 느낌 나는데, 그림이. 내 마음 것 같은데, 지금. 비비고, 열심히 비비고. 똥손에
있네? 까만 얼굴이지? 보통은 이렇게 전신주 그리지 않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신주가 그 전봇대? 전봇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여기 맞나? 여기로 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고쳐졌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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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이런 식으로 느낌이 뭔가 이상한데? 신나는 애들 그러는데 신나네. 외부 신나는 애들 그러는데 건졌어. 그리고 나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섞어. 아 뭔데 섞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소나무 느낌? 밑으로 퍼줘야 돼 이렇게 나무. 아 매우신 같잖아 이거 뭐야. 어디서 본 건 있는데 제대로 못하는 타입 같은데? 망한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어. 이런 오페라의 신부야 뭐야. 느낌이 이상해. 그럼 일단 줄을 늘리고 진하게 바꾸죠. 이렇게 전신, 너무 두꺼운데 전신주 너무 두꺼운데 위로 이렇게 해. 그럼 위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전신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안 나. 큰일 나. 이렇게 하고 이거 달려있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맞나 보다. 세 개로 전신주가 세 개 줄 세 개. 아 잘못 그렸어. 하나 둘 셋. 너무 얇은 줄로 두 개 그렸나?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진 것 같아. 아까 뭐 시안에 그림 많았는데 초록 다시 이렇게 해서 초록색도 입혀주고 중간 중간 초록을 우거진 살림 느낌?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리고 흰색 달? 녹음실 흰색 달에 그려주 축축축축축축. 아 힘들었어. 뭔가 쓸쓸한 밤 느낌인데. 그리고 흰색 점점점도 좀 하자. 별 느낌처럼 이렇게 해서 살짝 웅장. 이거는 문제를 많이 끌려나? 좀 문제를 좀 많이 살짝만. 살짝만 문지른 그림에 무관해. 그래서 괜찮아.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문질러도 될 것 같아. 흰색도 좀 섞어줄까요?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좋아 가는 거야. 언제적 유행. 여기도 보이시. 여기 나왔어. 넘쳤어. 흘러내렸어 지금. 큰일 났어. 에이씨 어떡할 거야 씨. 그리고 빨강 어때 빨강? 근데 바닥이 빨강이 이상하지 않나? 빨강을 여기 밖에 좀 해주자. 여기 요런데 빨갛게 자연스럽게 빨갛게 이렇게 해주고 문지르고 여기 옆에 동그랗게 됐어. 그리고 오늘 봤을 때 처음 써보는 사람이라 문대는 게 힘드네 생각보다. 여기는 뭐하지? 색깔 조합이 생각보다 노란색? 노란으로 할까? 초록? 지금 세트 요즘 괜찮지 않아요? 한 개만 쓰는데? 이거 갈색이잖아. 아니 노랑이 아니잖아. 노랑이 없나 본데? 있어도 이건가 본데? 야 이거 되게 진한 건 같은데? 이건가? 모르겠어. 색깔 어떻게 이건가? 노랑이 이건 같은데? 황금빛 바닥이라고 했나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건? 일단은 다 해볼게. 검은색에서 내려가면 되겠는데? 생각에 색감은 잘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검은색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리면 될 것 같아. 꽤 괜찮죠? 그리고 흰색으로 군데군데를 이렇게 문질러주면
그래서 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해주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림이 안 예쁜데 일단 테이프 떼볼게요. 슈루룩 슈루룩. 내 첫 작품, 작품이라고 해도 애매한데 슈루룩. 근데 마스킹 테이프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재활용하기 힘든데 슈루룩. 초등학생 그림 같아. 어떻게 이게 정말 20살 넘는 사람 그림이란 말인가. 드럽게 먹고요. 슈루룩. 만약 그림 초보니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완성. 진짜 구린데? 너무 구려. 어떡해. 나 그림 좀 배워야 되나봐. 다음엔 좀 더 향상된 실력으로 올게요 여러분. 너무 그랬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포인가? 너무 나를 믿었어. 이제 남은 거 봐. 어떡해. 그러면 안녕. 뿅.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저 이거 그 뭐지? 코스트코에서 샀던 큰 비스킷인데요. 저 잘 먹었거든요. 12개 들어있는 거. 10,000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걸로 가방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소용품 다 지어놨어요. 많은 건. 오일파스텔 있고 이 책도 들어가거든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다 꺼내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진짜 다른 거예요. 가방. 그 뭐지? 이거 단추. 이 조형을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처음에 양면 테이프나 그 찍찍이 양면 찍찍이 양면 테이프 양면 찍찍이를 했다가 고정이 안 돼서 이걸 바꿨는데 완전 잘 돼요. 보시면 테이핑도 다 해놨죠. 이제 묻어도 크레파스나 뭐 오일파스텔 같은 거 묻어도 아무 상관없어. 내구성도 괜찮아요. 테이핑이 나가지고 나무 좀 박스 느낌 잘 안 찢어져요. 테이프가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닫으면 닫힘이 고정됐죠? 너무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참크래커 느낌 비스킷으로 가방까지 끈까지 이렇게 달았는데요. 이건 핸드폰 장식고리 넣는 거거든요. 안에서 박아서 글루건으로 고정했는데 너무 귀여워. 마음에 들어요. 뿅.